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방역 게이트를 선보이며 실내 공간 방역의 1인자로 등극한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을 지금 바로 알아보자. 오늘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실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 찾아와 봤는데요. 먼저 기업을 이끄는 남호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키워드 살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지만 저 드라이기가 어떤 키워드인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때 어린이집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을 찾아갔더니 원장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왜 울고 계시죠? 애들이 집에 갈 때 머리나 옷에 모래나 이물질이 많으니까 드라이로 에어 샤워를 해주고 계셨어요. 아, 일일이. 네네. 네. 근데 실수를 하셨는지 어떤 애가 여기 빨갛게 다쳤는데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네. 아, 일일이 에어 샤워를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속상해 울고 계셨는데 네. 때마침 저는 아, 바로 이게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미세먼지가 엄청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던 시절이어서 네. 아, 그러면 미세먼지도 작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뭐 몸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클린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거를 일상생활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해서 저희 제품이 지금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대표님이 한번 직접 골라보시겠어요? 인고의 4년? 인고의 4년? 어우, 창업을 했는데 막상 이제 뛰어들어 보니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나 보네요. 막상 제가 1인 창업을 하다 보니까 막막했죠. 주위에 도움을 받기도 너무 어렵고 제가 또 특히 이 세상에 없던 제품에 대해서 아, 나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없을 거다. 그 4년 동안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녔죠. 대기업이나 그런 제품을 할 수 있지 어떻게 1인 창업자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많은 좌절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 오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제일 가장 큰 자신감은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 살균된 공기, 안전한 공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오는데도 공기청정기만 틀면 된다고 하는데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공기청정기가 크다 하더라도 공기청정기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으면 미세먼지를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실내에도 기체 역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내에도 공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 공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조시설이 필요한데 공기청정기에만 의지하던 시절이 있죠. 우리 실내로 미세먼지나 부유물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입구를 통해서만 들어오고 97%가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 하는데 자신감이 있었고 다양한 문헌도 찾아보고 국내외 제품도 찾아보고 특히 우주선하고 잠수함에 대한 공부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주선, 뭐 잠수함, 뭐 심지어 전기차까지 많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